여기는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입니다. 지금 뭐 옥수수 사건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대처를 해서 국민의힘이 뭐 탄핵 음모론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TF팀까지 꾸렸다는데 그 옥수수 공작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예, 지금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계속해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박중원이를 사주해가지고 계속 출목사를 음해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고 있어서 후속 조치로 직접 박종원이나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취재형 목사 직접 고소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. 스카이데일리가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 하나 데려다가 침묵사를 음해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김건희 세력 측의 공작이라고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 박종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때 침묵사를 음해하려고 공작원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들고 오늘 경찰 진술에서도 그 사람이 왜 자기 스스로 허위 사실이라는 걸 서울의 소리 제보를 해가지고 침묵사한테 제보를 해서 서울의 소리가 취재를 하게 했는지 이 부분은 그쪽에서 공작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뭐 조배숙이나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증 파악도 안 해보고 체크도 안 해보고 바로 그걸 무슨 탄핵 공작이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부분은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겠지만 그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이나 조배숙은 사과 먼저 해라. 그럼 우리가 고소도 취하해 줄 수 있다. 자기들이 그 이상한 사람, 이상한 언론사, 스카이데일리라고 5.18은 북한군이 와서 했다 해서 유지까지 받은 그런 일배급의 폐륜 수구 언론 얘기 듣고 한 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그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무게 없이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누구나 미친 개가 멍멍 짖으면 아 그 개가 안 미친 개가 짖었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